안녕하세요. 다들 시험 잘 보셨죠? 그 오늘은 그 뭐죠?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작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기출 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한 겁니다. 이유는 문제 길이하고 난이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길이도 난이도도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다만 답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다 달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점수가 최소한 한 70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채점한 거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점수가 많이 좋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 공부하는 핀트를 좀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다고 지나치는 것들 그거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돼야 돼요. 민법은 우리 주택관리 민법은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이 되면은 어려운 걸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데 정확히 몰라서 답을 선택해서 하지 못해서 틀려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모르고 어렵고 힘들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지나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솔직히 이제 기출문제니까 다 우리가 풀어본 문제잖아요. 답은 다르지만 어차피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점수가 의외로 잘 안 나온다는 게 좀 이게 넌센스인 것 같아요. 문제 길이도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 길이도 설정한 거 아니고요. 문제 길이도 요 정도. 난이도도 뭐죠? 요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1번입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X죠.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없으세요. 다 아세요. 근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반이 틀렸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1번을 지나치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것도 스킬인데 뒷부분에다가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이렇게 표시를 반드시 좀 하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1번이 뭐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인지 모르신 분이 여기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근데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맞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똥글뱅이를 뒤에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절대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못 풀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세모.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뭐죠? 세모.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뭐죠? 세모예요. 다시 말하면 다섯 개 지문을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틀리는 이유는 그냥 머릿속에서 아 1번이 틀렸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셔가지고 3번하고 4번쯤 와가지고 아이 잘 모르겠네 하면서 여기서 뭐죠? 고민 모드에 빡 맞아가지고 이게 답인데도 불구하고 까먹어가지고 뭐예요? 틀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는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라 재수 좋으면 뭐죠? 하나만 알아도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뒤에다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꼭 표시를 하시기 바라고 아 실제 시험장 가서 표시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이게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한번 표시해 보시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답은 1번이죠.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의 위반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물론 담보물권인 저당권 자체는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권리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에 대해서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이 독립해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지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 권리에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죠. 5번 저당권은 한풀지인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한필지 토지 한동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에서 뭐가 인정되죠?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는데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하는 것이 밈이에요. 조금만 이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의 측상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계약교섭이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 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측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4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이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5번 본인의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했던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2번도 참 잘 나오는데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X입니다. 직권으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청구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잘 나오죠. 3번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소급하여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X죠. 종료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종료의 심판이 있을 때부터 행위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행위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뭐가 되죠?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은행인의 동의로 들어선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뭐가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는 경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든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든 피성년인이 성년후견인이 한 모든 법률행위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맞죠? 자,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맞고요. 또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1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설명드릴 게 없어요.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청구가 필요한 거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실종선고를 취소할 때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면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되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실종선고 아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선임 결정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선임 결정에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 기관에 행위해야 되죠. 물론 청산인도 뭡니까? 대표 기관입니다. 따라서 1번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 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대표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이유는 대표 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사장이고 대표기관이 직원이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하면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맞죠? 3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입니다. 자 일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사항만 빼고. 따라서 요 법인의 불법 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표 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비법인 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의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다 아셨겠죠. 1번이 답이죠.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죠? 두어야 한다죠. 이에 반해서 2번 감사는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뭐예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에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법인에게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감사는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잊지 마셔야 되고 답은 1번이 답이죠. 3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따라서 이때는 누구를 선임하게 되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와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맞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이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거죠. 따라서 특정 행위에 관해서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맞죠? 5번은 감사의 중요한 직무죠. 1번이 답입니다. 7번 법인에 관한 다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은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태양하지 못한다. 이게 답이죠.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인데 안 바꿨어요. 그대로 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대로 냈냐면 바꿀 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의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뭐 되지 않습니까? 준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도 참 잘 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갑니다. 근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타이어만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죠. 2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X죠. 만약에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합이 됐는데 구성부분이 됐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부합물이고요. 다만 종물은 분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종물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본 개념과 관련되는 거죠. 3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요.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왜요? 전화설비는 종물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니까요.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죠? 자, 이것도 이런 얘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저당권에게 당연히 어떻게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9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2번 회사의 합병이죠. 포괄승계입니다. 원래 문제는 상속이었는데 회사 합병으로 바꿨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해서 C회사가 만들어지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C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회사의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고요. 포괄승계니까 뭐에 해당합니까?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1번 첨부, 4번 유실물 습득, 5번 무주물 선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취득으로 평가되고요.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원시취득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2번 매매계약은 처분행위로 물권행위이다. X죠. 이거 틀리신 분 저에 대한 완전 배신인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매매계약을 하면 갑과 을에게 채권이 발생하니까 매매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고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같은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은 물권행위가 아니라 뭐죠?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매매가 뭐요? 채권행위라면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임대차 계약 재상행위고요. 4번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죠. 왜냐하면 유상이면 뭐로 바뀌죠? 임대차로 바뀌니까요.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자라죠.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 질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책임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1번 명의신탁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재산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도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익 추구 행위인 거죠. 4번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 약정 반사회적이지 않죠. 왜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요. 5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채무 회피죠.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3번 하나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문제된 경우 공방만은 본인을 기준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두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번 지문처럼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 궁박은 뭐죠?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나쁜 짓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생기세요? 틀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민법입니다. 민법을. 아씨 더럽게 어렵네. 이래놓고서는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입을 킥을 하시고 부인을 괴롭히시고 막 술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민법은요. 원래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부터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지나치는 것들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꼼꼼히 확실하게 곱씹으셔야 되는 과정이 돼야 되고요. 어려운 건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험 보시잖아요. 보시고 나서 이제 제가 저도 문제를 보겠죠. 보면은 아유 뭐 문제가 다 평이하네 뭐 조음조음서 아셨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붙으신 분이 없더래요. 뭐 다 떨어졌다 이런 식의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예요? 막 제가 막 환장합니다. 그죠? 민법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게 그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 힘든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잡아야 돼요.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에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소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러면 뭐가 파고 와야 돼요? 오표시 무효원칙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뭐예요? X토지고 계약서에 대한 뭐라고 적었어요? Y토지죠. 그럼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인데 지금 문제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쌍방간에는 지금 X토지에 대해서 사고 팔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사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고요. 따라서 Y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X토지에 대해 새롭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갑은 Y 토지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니에요. X 토지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Y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X죠.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죠.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뭐죠? 4번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해지가 나오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왜 그러냐면 갑이 K로부터 1억을 빌려줘서 갚을 돈이 있는 뭐예요? 채무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제3자지만 K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뭐죠? 제3자다. 따라서 가장 매매 후에 산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보셔야 된다. 가장 매매 전이면 통정허위 표시, 전이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 후면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다. 제가 이거를 피터지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틀렸다면 저에 대한 완전한 배신인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아 그냥 답답해. 그냥 어렵다 그러시니까 그러죠. 1번 허위 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포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 포기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저당권 말소 등기 전에요. 전에 설정된 기존의 후순위 전세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가장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가장 매매 후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예요. 언제 가등기를 했습니까? 가장 양수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과거 어떻게 나왔어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한 자도 나왔었어요. 시험에요. 4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이 사람도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5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납받은 자 언제 경납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납받았습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니 저당권자니 가등기한자니 가압류한자니 경납받은 사람이니 다 이 사람들은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언제 했다면요? 가장 매매 통종 허위 표시 후에 했다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지만 가장 매매 통종 허위 표시 전에 전세권을 취득하고 전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전에 가압류를 했고 전에 가등기를 했고 전에 경납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좀 쉬었다가요. 15번부터 보도록 하죠.